빨간불이에요. 빨간불에 차들이 막 다니는데 애가 뛰어들어가려고 그래요. 그때 애를 탁 잡았어요. 예. 탁 잡다 보니까, 얼른 잡다 보니까 애가 뛰다가 잡으면은 이런데 좀 이렇게 하면서 다칠 수도 있겠죠. 예. 뛰어서 무단한다는 애를, 야, 위험해! 잡았다가 잡는 바람에 애가 다쳤을 때. 그때 그 부모가, 아니, 죽든 말든 내비두지. 왜 우리 애를 잡아갖고서 잡다가 꽉 잡아갖고서 거기가 멍이 들 수도 있고 잡으면서 같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. 그런 경우 아이 시름이 내놔라 그러면 물어줘야 될까요?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내가 막는 바람에 다친 건 사실이니까 물어줘야 될까요? 어떻습니까? 내가 좋은 일 한 거죠. 애 뛰어들어 죽거나 크게 다칠 뻔했는데 내가 탁 막았어요. 그건 처벌하지 않습니다. 처벌도 안 되고 나한테 의무가 없습니다.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.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. 걔를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. 형법에, 형법 제26조에 보면은 정당행위라는 게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불 끄러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겼어요. 그럼 그걸 갖다가 물을 그 부수고 들어가야 되죠. 그거 문 부순 거 손해배상해 주나요? 그건 아니죠. 그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죠. 네, 그래서 그것은, 그리고 또 수술해야 돼. 사람은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하려면 째야 되잖아요. 수술용 칼로 이렇게 째죠. 그때 째서 피 나와 상처 생겼다. 그거 처벌하나요? 아니죠. 상처 생겼으니까 손해배상해 주네? 아니죠. 그건 정당행위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. 아니, 죽는 사람 잡은 게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죠. 물론 그거는, 아유, 죽거나 말거, 너 마음대로 해라.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, 애가 뛰어들어 잡는 거, 칭찬해줘야죠. 따라서 그런 행위는 처벌도 안 하고요. 처벌도 안 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 이런 것은 정당 방위가 아니라 정당 행위예요. 또는 그 밑에 22조에, 형법 22조에 긴급피난이 있습니다.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, 현재의 위난을 막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. 애가 뛰어들면 위험하잖아요. 딱 걔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. 그럴 때는 걔가 다치더라도 처벌 대상도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근데 혹시 다 애가 나중에 엄마 저 아저씨가 나 바람을 이고 놀랐네, 저 아저씨가 나 꽉 붙잡고 나 아프게 했어, 요런 싸가지 없는 애들은 없겠죠. 주변에 CCTV도 있고 주변 차들의 블랙박스도 있을 테니까요.